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조금 전부터 시작됐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단독 회담에 이어 잠시 뒤에는 확대 정상회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첫 만남에서 위대한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김정은 위원장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고 화답했습니다. 한인사회도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기원하고 있습니다. 대부분 한인들은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반응이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40분간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. 종전선언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견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내일 LA시청 앞 광장에서는 공청이 없는 노숙자 집단촌 설치 반대 시위가 벌어집니다. 허브웨슨 시의장과 에리카세티 시장의 사과와 노숙자촌 철회를 요구할 방침입니다.